하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실과 진실이 뭐 다르지 않고 그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자, 그게 왜 사실이 있을 수 있고 진실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이게 사실 나야. 그런데 그게 진짜? 너 맞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서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을 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술 친구 하던 친구가 왔어요. 놀러 왔는데 담배를 자꾸 피워. 저는 술은 참 좋아했는데 담배는 담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담배는 결국 못 피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그래서, 야, 담배란 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건강에 너무 나쁘다는 사실이 지금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어. 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펴 물더니 들이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야, 자식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라 그래도 담배가 건강에 아무리 나빠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는 이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그래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건 못 말리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끊으란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담배를 다 피웠어요. 다 피우고 이제 그 꽁초를 재떨에 끄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 나라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느 게 사실에 나고 어느 게 진실에 나요? 끊어야 된다는 나가 진실이겠죠.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는 그건 사실이야. 그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예요?
뭐를 중심으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사실에 나고 이건 진실에 나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정반대일지라도 뭔가 기준을 두고, 아, 이 나가 진실의 나야. 왜 우리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나를 진실의 나라고 말할 수 없을까? 왜 담배를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 왜 끊어야 된다는 나를 진실의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나는 어느 쪽이에요? 생명 쪽이에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나는 무슨 쪽이에요? 반생명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우면 암 걸린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나는 담배가 좋아. 그거는 반생명적인 나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따위는 담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생기를 추구하는 나가 있고, 그 반대쪽을 추구하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아하. 나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철저히 무선적 나예요. 조건적 나예요. 그렇죠. 네. 조건적 사랑이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그 조건적 나는 내 유전자를 꺼가면서, 그렇죠. 나한테 뭐 해코지 한 사람을, 이런 짓을 한 놈은 미워하는 것이 옳아 라고 하는 그런 나가 조건적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유전자를 끌지라도 어떻게 미워하고 화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야. 그거는 생명적인 나예요. 반생명적인 나예요. 네, 반생명적인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반생명적 나를 지키려고 그래. 유전자를 꺼가면서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속았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다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속아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알면서도 속아 있어요. 자, 이 친구의 경우. 끊기는 끊어야 돼.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탁 얘기해. 그 두 다른 나, 정반대로 상반되는 나가 충돌하고 있는 게 내 마음속에서. 이래서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혼자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는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생명적, 생명을 추구하는 나,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나, 그 진실의 나를 어느 땐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병들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병든 이유는 결국은 내가 어떤 나를 따라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의 나를 따라가다. 그래서 그 친구도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그 사실의 나, 진실의 나가 아니야. 사실의 나를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응? 보면 폐암에 걸리게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강의 시간에 정신님과 잡신놈. 을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악령.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신, 악령은 담배 마음대로 피워, 담배. 사람은 행복해야지. 너 담배 피우면 행복하잖아. 표. 이 속아서 간다. 결국 사실의 나는 누구한테 속아버린 나예요? 악령에게 속아버린 나예요. 거짓에 속은 나야.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울 때 행복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왜? 그 사실은 나를 어떻게 내 건강을 망치고, 내 유전자를 끄고, 질병을 일으키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나는, 진실의 나는 아니야. 그렇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구를 데리고, 친구가 뭐, 라스베가스로 전부를 구경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가면 저는 딱 질색인 게 뭐냐면 담배 연기입니다. 예. 네. 그 도박장에 막 담배 연기가 쫙 하잖아. 저는 이제 공기 좋은데, 설악산 같은 곳. 예. 네.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어. 그 친구가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일로 데려갔습니다. 크, 멋있죠. 이렇게 폭포도 있고, 크, 멋있어요. 여러분, 이 폭포가요,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여기서 팍 떨어져가지고 쫙 해서 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관광버스 보세요. 그래서 이 폭포의 길이가 1km가 조금 덜 돼요. 975m. 그, 이런 게 진실의 폭포예요. 비령 폭포 같은 건 사실상 폭포야. 왜? 물은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운전을 7시간 해가지고 일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여기만 오면, 여기는 상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여기를 요새 밑에 국립공원이라고 불러요. 한국서 미국 뭐 관광 간다 그러면 조금 가기 어려운데요. 하루 만에 여기만 가도 하루 다 소모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유전자가 막 켜지고 있는 거야. 막 와, 오늘 너무 멋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물이 많고 막 폭포가 멋있을 때는 6월
6월달이에요. 여기서 이제 겨울이 5월에 끝나고, 여기 산속이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와서 얼어 있다가, 이제 5월 말, 6월달 되면 그 눈이 녹아서 막 물이 막 확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막, 와, 막 유전자 막 켜져. 그래서 좋지!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가슴 밑에 폭포보다 담배가 더 좋아. 그래서 제가 안 좋아?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다 봤으면 상고야, 다 봤으면 가자. 자긴 다 봤대. 뭐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랬더니 잔소리 말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가지.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라고. 그 이 친구 막 열받았어. 저는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여기라고 데리고 왔고, 이 친구는 지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고 생각해. 그 여기가 거기라 그랬더니 친구 왔고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 자식아, 7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냐?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세상의 사물들을 아차 잘못하면 사실만 보고 끝나요. 진실을 못 봐. 그러면 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는 사실만, 요세미티 폭포에 사실만 보았을 뿐이지 뭐는 보지 못했어요? 진실은 보지 못했어요. 진실은 뭐예요? 아름답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그 삶, 인생도 사실대로만 보면 삶아 탁 떨어져 버려요. 사실대로 보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별로 계획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겨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나가지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하고, 살다가 나이 먹고, 늙으면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다.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살면 살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실 하나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사실대로만 보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죠. 저는 저를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사실 조금 그렇지 않아요? 혹시? 자, 그건 웃기는 얘기고.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제 그때 그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보고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 본래 연세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없었어. 그 이제 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그냥 의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라고 그랬죠. 세브란스.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전이야.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 세브란스 의전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시를 보고 붙었던 때는 세브란스 의전하고 연세대학교하고 합쳐 그때는 연세대학교가 아니고 연희대학교에서 연희동에 있다고 연희대학교. 그래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입시를 보고 이제 세브란스에 붙은 거지. 그때는 세브란스라 그래야 알지 연세대학이라고 그럼 잘 몰랐어요. 왜 연희대학이지 무슨 연세대학이냐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세브란스에 붙은 사람이 그때 달랑 다섯 명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는 상구야 너 어느 대학 가냐? 그거 안 물어보면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이제 그거 물어보면 기분이 최고지. 그래서 야 상구야 너 어느 대학교 가냐? 세브란스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뭐요? 세브란스 가냐? 와 그렇구나. 그러면 목에 힘이 막 팍 들어가고 막. 그래서 막 부산서는 제일 잘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부산 시내 왔다 갔다 하면 온 부산 시민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런 기분이었어. 그게 이제 살맛 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살맛을 무슨 살맛이라고 불러요? 제잘난 맛에 사는 살맛.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주면 그게 행복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브란스 붙었다는 것을 신문에 낼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야. 왜 안 물어보냐?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그 개학하기 전까지는 산만 났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개학을 하고 서울에 와서 개학을 했어. 개학을 했더니 행복이 뚝 떨어져 버렸어. 왜냐? 들어오니까 경기 고등학교는 서른 몇 명이야.
그러다가 이제 서울 고등학교는 뭐 스물 몇 명. 우리는 아무것도 뭐 4명, 5명 가지고 폼 잡을 일 없어. 그 보니까 잘난 놈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 나는 별로 잘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아주 산맛이 뚝 떨어졌어요. 아시겠죠? 응. 부산서 계약하기 전에가 제일 행복했어. 이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비교를 딱 해서 하면 내가 안 행복해. 그래서 경기 출신들하고 비교하면 나 뭐 행복할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행복이 팍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행복해야 돼. 아시겠죠? 남하고 비교,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서울대학 안 붙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눈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이 결정돼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하면 그러면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학, 그 대학밖에 못 갔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죽고 싶고. 그런 거는 행복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대학을 갔을지라도, 또는 대학을 못 갔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뭐예요? 어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행복해. 서울대학 안 가도, 연세대학교 안 가도 행복해.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다 이 상대적 행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우리 집은, 우리 아파트는 60평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60평이나 돼. 야, 널찍하고 좋겠다. 그래서 폼 잡고 행복하다가 80평짜리를 만났어. 긴박했어. 그런 행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적 행복.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내가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게 없어. 나는 가졌는데 다들 안 가졌어. 그런데 그 가진 사람이 뭘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둘 다 너무너무 기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쟤도 가졌어? 그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 그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생명이야. 네. 네. 그건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살면 치유도 돼버린다. 제가 그 화장실 전기불 끄는 얘기를 했지만은 또 한 얘기를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면 옛날에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때는 이 영어권에 제가 강의를 많이 댕겼어요. 그때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잘 구사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영어 강의를 하도 안 해가지고 이게 될까?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아침에 그때 이제 하루에 두 번씩 강의를 했어요.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이제 저녁에는 7시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 반이니까 이제 차를 타고 아침 10시에 출발하면 한 20분 걸려서 10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10시 반에 강의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난리를 쳐야 돼. 치고 있어. 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감고, 아니, 오늘 아침 왜 저렇게 난리를 쳐야 되나?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우리 집 사람이 노래를 좀 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중들, 그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기로 한 날이 오늘 아침이야.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렇게? 어? 급하게 왔다 갔다 해. 여보, 몰라? 뭔데? 오늘 내가 노래 요청을 받았다는 거 당신 몰라? 금시초문이네? 그 여자들은 그런 중요한 사실을 남편이 모를 때 기분 되게 나쁜 모양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빨리 해, 빨리 해서, 30분 더 빨리 가가지고 피아니스트하고 맞추려면 빨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난데문 홍두깨 뭐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래서 난 몰랐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 그 피아니스트가 얘기했대.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뭐 그냥 슬쩍 듣고 넘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응. 하는데, 아, 막 화를 막 내고, 응. 묵살을 났어. 누구예요? 그렇게 기분 좋아서 웃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그 이제 헤어 이 드라이어를 가지고 머리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이제 요즘은 제가 다 해버려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꼭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막 그것도 막 하기 싫더라고. 여보 빨리 와 머리 해야지 드라이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안해 막 이러고 싶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성령이 상구야, 너 지금 곧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텐데 무조건적 사랑을 강의할 거면서 뭐 기분 나쁘다고 안 해! 그러고 그러면 네 마누라 유전자도 끄고 네 유전자도 끄는 거 아니야? 참고 잘해봐. 그래서 이제 참고 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얼음 같아. 꼬라지도 보기 싫어. 이 사람도 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한테 관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관심 없다는 말 듣게 돼 있어. 여자가 바라는 관심하고 남편이 가진 관심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게 얼음장 같은 거야, 지금, 분위기가. 이런, 이게 완전히 알파파는 없어. 이래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래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이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려면 그래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불러야 돼. 이 속에는 싸늘한데 아름다운 노래가, 소리는 날지 몰라도, 이 파장이 달라. 빨리 알파파로 바꿔야 되겠는데 바꾸기 싫어. 그 싫은 것은 나의 사실상 이상구고 하나님은 성령은 뭐라 그래요? 저보고 상구야 바꿔야지. 그것이 진실이야. 그것이 생명적이야. 그래서, 자, 하나님, 그러면, 우선 누군가가 한쪽에서 한마디를, 어떻게? 한마디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시작하기 싫은 거죠. 저쪽 분위기는 절대로 지가 시작할 것 같지가 않아. 아주 칼날 같고 얼음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던지자. 그 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죠? 예. 따뜻한 말 한마디. 근데 그 너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야. 응.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 그 지역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꼭 지형이 대한민국 닮았어요. 산도 많고 그러면서 아주 경치도 좋고 네. 그래서 길도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핸들을 잡고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좀 신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더 가다 보니까 미국 가서 코스모스 보기가 힘들어요. 네.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쫙 깔렸는데 이 미국은 코스모스 그래서 거기도 가을인데 저기 보니까 코스모스 끝에 그래서 그냥 제 기분 같았으면 혼자서 코스모스구나 그대로 지나가고 싶은데 아,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코스모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 코스모스네? 차, 이놈 코스모스 한마디 때문에 얼음이 싹 녹아버렸어. 예! 네. 이제 요런 맛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 내가 조금만 나를 어떻게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꼬라지도 보기 싫고 말 건넬 기분이 아닌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 사실대로만 유지하면 내 유전자에도 나빠. 그리고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뀔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모스 끄정, 이때까지 안 보였던 코스모스까지 보여주게 했는데, 그 기회를 탁 잡아서 말하자. 이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말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내가 졌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 센 마누라하고 같이 살면 유전자 굉장히 많이 꺼집니다. 왜? 절대로 안 지거든. 말 먼저 안 해. 남편이 살살 빌어야 돼. 아주 기쁘게 웃네. 자기 얘기 모양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어떻게 눌러야 돼? 그래서 내가 졌다. 당신 말이 맞아.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탁, 그래서, 탁, 하고 나니까, 그냥 분위기가 어떻게,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서로서로의 몸 안에 알파파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내가 저주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가만히 조용해. 조용한데, 그 냉랭한 조용함이 아니라, 따뜻한 조용. 그래서, 안 돼. 사람이 핸들 잡은, 저 운전대 잡은 손을 딱 잡더니, 여보, 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여자들은 져줘야 고마워하더라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남편들은 항상 여자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유전자 꺼져요. 아주 센, 자존심 센 여자들은 한 달도 말 안 해. 한 달 해봤어요? 한 달 정도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말 안 하는 쪽도 유전자 꺼져가지고 참 괴로워. 상대방도 괴롭고. 그 행복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자존심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자존심을 높여주면 그게 이제 그 자존심이란 게 내 잘남, 나를 존경하는 마음 아니에요. 내가 잘, 내 잘난 마음이지. 이 자존심이 상하면 죽고 싶다고 또 살아. 그만큼 악령은 이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막 꽉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참 노래도 알파파로 노래를 했으니 참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얘기를 우리 미국 사람 청중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유전자가 팍 켜져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 보세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이야. 네. 화가 복이 돼버려. 뭐가 개입해주면? 네, 성령이 개입해주면.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이 개입해주면. 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화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그런 화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배워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암 걸렸다는 화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제가 죽을 뻔 했다고요. 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보니까, 얘들, 이 서울 애들하고, 부산 수준하고, 이게 수준이 달라. 와, 이게 내가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됐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막 자존심이 뭐예요? 확 상했어요. 그래도, 자, 해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클래식 뮤직을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고전 음악을. 근데 그때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아주 취미가 있고 그런 애를 만나 가지고 둘이서 아주 친해졌어.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보고 자기 집에 놀러 가자. 이제 그때는 부잣집이 되게 축대 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축대 위에 있는 집이 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제 그 뭐예요? 조인종 같은 거 쫙 누르니까 안에서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그러고 뛰어나와. 급이 달라. 완전히. 우리 부산에서는 조인종도 없고,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문 열어주는 아가씨도 없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따라서 들어가니까 세상에 정원이란 게 있어, 정원. 우리 집은 조그만 정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정원이 아니고 텃밭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조그만 연못도 있고, 완전히 급이 다른 거야. 금붕어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응접실이 너무. 부산에서는 그 당시 일반 집에 뭐 응접실 있고 뭐 소파 이런 거 있는 집 찾아보기 힘들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소파라고 안 그러고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그래서 또 아가씨가 또 차도 내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기가 어떻게 팍 죽었어. 야, 나는 진짜 촌놈 맞구나. 부산 촌놈이구나. 나는 야, 서울에서는 이렇게 사는구나. 놀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악 소리가 나오도록 놀란 것이 그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부산에 여러분 학교에도 피아노 없고 부품금 있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 집에 피아노가 턱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턱 다 정리하고 피아노 앞에 턱 앉더니 한 곡 쳐줄까? 네가 피아노를 치냐? 와, 피아노를 친대. 그래서 그러면 쇼팽의 즉흥 환상곡 쳐봐. 그래? 그 정도로 내가 어저께 그 연습했는데 치는데 잘 치고 못 치고는 상관없고 딱 죽고 싶더라고. 살맛이 뭐예요? 싹 없어져. 그래서 그 시간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 야, 내가 하나도 잘난 게 없어. 얘한테 비교하면 나는 그냥 부산 촌놈에 불과해. 세불 안 쓰고 먹어 다 필요 없어. 참, 보세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잘난 맛에 행복했다가 그냥 좀 나은 나보다 더 여건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 행복을 주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어도, 우리 집에 정원이 없어도, 응접실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 라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신촌 하숙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난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다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살지? 저는 세브란스 댕기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피아노가 없으면 죽을 기분이고. 야, 인생이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부터 사람은 왜 사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니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책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최고야.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을 구태여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깨닫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와, 마음에 꽝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 책을 읽고 이제 나도 그래서 니체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니체 그쓴글 중에 좋은 글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좋은 글은 안 보이고 뭐 허무하니까 빨리 죽는 게 응? 답이다. 이거밖에 안 보였어. 그래서 나도 맞아. 그럼 결국 산다는 게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이제 늙어가서 병들어서 죽으면 흑대뿐인 거 아니야? 뭐 남는 거 뭔데? 맞아. 죽어버리는 게 그게 현명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 피아노 있는 그 친구 경기 출신 친구보다 더 잘나려면 니체를 따라서 죽는 게더 잘난 거더라고. 그래야만 너는 피아노가 있을지라도 너는 내가 아는 이것을 뭐요? 너는 모르잖아. 그래야 내가 걔보다, 뭐야, 이 부산 촌놈일지라도 걔보다는 더 잘난 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잘난 놈이 되려면 죽어야 되더라고. 참, 이런 게다 속아서 사는 거야. 철저히 우리는 속아서 사고. 저는 다 이거를 제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아무 따나 죽으면 안 돼. 이제 다른 그 동급생들이 이상구가 죽었다고? 그 저는 죽은 후에 생각을 다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시시한 데 가서 시시하게 죽으면 뭐 애들이 별로 부러워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왕 죽으려면 야, 상국에 멋있게 죽었네. 그래야만 다른 애들도 따라하는 애들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 요즘은 한국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1960 61년, 62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꼭, 60년 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 그렇죠. 참.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은 곳곳에 다 이쁘게 꾸몄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쁘게 꾸며 놓은 데가 없어요. 다 어딜 가든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데 탁 눈에 들어온 데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양양 낙산사 의성대. 아, 그 동해바다 그 절벽이 있고 거기에 팔각정인가 탁 있고 소나무들이 그 탁. 거기 가서 동해바다 절벽에서 어떻게 확 뛰어서 죽었다 그러면 연세대학 학부에 나올 것 같아. 이상구 그 자식 무신론 놈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딱 굳혔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울서 뭐, 이 양양 같은데 오는 버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그리고 한 10시간 넘어 걸려야 오고, 그때 포장도로도 없고, 막 그런 시대야. 그래서 이제 버스비도 이렇게 라면 사 먹을 돈안사 먹고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다음 일요일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은 잘 지냈는데 화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걸렸는데 유난히 막 독감이 굉장히 심해. 막온 몸이 쑤시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죽으면 어떡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안 죽고 싶지? 그 이유는 뭔데?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이유는 분명해.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먹고 가도 뭐 늙어서 병들어 죽.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게 맞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구, 너왜 살고 싶지? 독감에 걸리니까? 몰라. 근데 무조건 살고 싶은 거 있죠.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누가 물어보면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왜 갑자기 살고 싶어? 몰라. 근데 안 죽고 싶어. 왜? 이유를 대봐.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뭐예요? 웃기는 놈이야. 비합리적이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 이론으로 딱 되면 딱 맞아. 죽는 게 맞아. 그런데 죽기 싫어.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제 자신에게 아주 실망했어요. 내가 뭐 이런 놈일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왜 살고 싶을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말이 되는 거를 하는 사람이지, 말이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건데, 이유도 없는데, 살고 싶어. 아, 그래서 제가 이 혼란을 겪었어요. 내가 이상하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야 허무하니까, 죽는 것이, 빨리 죽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런데, 독감에 팍 걸려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어. 그 죽기 싫은 것이 뭘까? 그게 진실이야. 왜? 죽기 싫은 것은 무선적인 거니까. 생명적인 거니까. 내가 죽고 싶다. 는 그 이유는 뭔데?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도, 여러분,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닌 무엇에 불과하다? 그 사실에 불과하다.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말한다는 것은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보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세미테 폭포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상구야, 멋있지. 그래서 유전자 켜주려고. 어? 이런 꽃도 피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깎궁하려고. 깎궁해서 유전자 켜주기 위하여. 그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이상하다. 근데 살고 싶다. 죽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압도적이야. 참 창피할 노릇이야. 이상구, 왜 그래? 몰라, 모르지만,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결국 독감이 워낙 세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일요일 날 버스 타고 갈 힘도 없었어요. 또 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결 무슨 결심이냐? 자살 보류. 왜 보류했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생각할 때 인생은 허무한 거야.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론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죽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살고 싶다는 것은 뭔가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인생에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것. 이게 뭐냐, 얘. 나를 죽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 나에게, 나를 이렇게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은 이 장구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봐 얘는 뭐요? 무신론자야. 안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야 돼, 상고야. 이게 이상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나보고 뭐예요?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마.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란 건 나한테는 없는 존재니까. 이상한 거야. 성령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자살을 보류하고, 일단 살아보자. 일단 살아보다가, 그때 독감 걸렸을 때 내가 무조건 하고 살고 싶어 했던 것이, 그게 뭐냐? 그거를 내가 일단 밝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밝혀보고,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면, 자살을 다시 강행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자살 보류 상태에서 살았어요. 참 골치 아프게 살았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 이왕 자살 보류한 거니까, 이왕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살려면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잘 살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서, 하나님을 어떻게 탁 만났는데, 그제서야, 아, 그때 나를 살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넣어준 것은 바로 누구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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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살을 보류하고 살면서, 제 목표는 뭐냐면, 잘 사는 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했는데, 그냥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야, 돈이. 다른 친구들은 뭐 병원 해도 뭐 환자도 없고 해서 막 빌빌한데, 저는 막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제 1 목표가 뭐냐면, 벤츠였어, 벤츠. 벤츠. 벤츠를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연도가 67년도 졸업이에요. 67년 졸업생 중에 이상구가 벤츠를 제일 먼저 산다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잘 벌리길래 벤츠를 샀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벤츠. 근데, 근데 제가 벤츠를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너무 빨리 산 거야. 뭐 빨리 사든 늦게 사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너무 빨리 샀어. 제가 가만 보니까. 왜? 제가 그 당시 이제 병원 개업을 했을 때 알레르기 전문의로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알레르기 의사는 미국에서 드물었어,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들었어.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의사들이 다 자기 지역에 어떤 의사를 초청해서 같이, 환자를 볼까.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알레르기 의사니까 제가 아주 그
백인 지역에서 저를 받아줬어.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뭐 10년, 20년, 30년 일하던 의사들도 벤츠 타고 다니는 의사가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 근데 난 이게 완전 신출력이야. 언제 와서 뭐 병원 열었는지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벤츠를 사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겁이 덜컥 났어. 이거 타고 댕기다가, 저 자식 말이야, 돈 너무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질투해가지고 미워할까봐.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못 탔어. 벤츠 샀다고 자랑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차고에 탁 숨겨놓고, 예, 퇴근해서 뭐 벤츠 이렇게 만져만 봤다. 그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았었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벤츠를 가끔 가다가 이제 휴일 날 타고 나가는 거야. 다른 의사들 안 볼 때. 타고 나가면 이제, 저는 벤츠를 사기 전에 고속도로에 이제 나가서 운전하고 있으면, 아, 벤츠가 어디 보이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이 아마 한국도 벤츠가 쎄 빌린 게 벤츠라서 그런데, 그 당시는 벤츠가 아주 고급차였어. 아주 고급차고, 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제가, 그, 본래 있던 미시간, 오하이오, 이러면서 벤츠 찾아보기 힘들었어, 그때. 그,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니까, 이제 벤츠가, 이제, 그 벤츠 지나면, 야, 저거 벤츠다, 벤츠다. 아, 색깔 좋네. 나는 사면 무슨 색깔 사지? 그러니까 벤츠 지나가면 그냥, 와, 좋다. 나는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저 차를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다고. 근데 이제 샀는데, 사니까 이게 이제 못 타고 댕겨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탁 타고 이제 쫙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나는 다른 사람 벤츠가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않대. 그게 달라요. 우리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남이 벤츠 타면, 좋겠다, 그러고 막 부러워하고, 남이 거지거지 같은 차 타면 저런 거를 차라고 타고 다니냐고 그러고, 우리는 하여튼 복잡한 사람들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벤츠야, 벤츠면 벤츠고. 그래야, 그 사람들은. 우리 것이 그렇게 좋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탁 벤츠를 타고 가는데, 볼 것 같아서, 내 차를 쳐다볼 것 같아서,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안 봐, 이 자식들은! 그 안 보는데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럼 이게 행복이냐? 모르겠어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네가 벤츠 샀으면 그 좋은 차 샀네, 좋겠다. 그 정도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에도 타고 다니고 그럴 때는, 벤츠 샀어? 오, 굿! 이러고 말아. 뭐 질투하고 이런 거 없어,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참 마음 편하게 사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살아. 하이, 복잡해. 걔도 키워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진돗개 생각하고 같더라고. 이 진돗개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니, 다른 개들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 근데 진돗개는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참 희한한. 그 어린 진돗개도 예의가 발라. 주인이 이걸 원할까? 그래서 진돗개는 안 돼. 그러면 새끼 때도 말 들어요. 그 참. 네. 그러니까 애들은 신경. 그리고 이제 이 목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잖아. 나가면 저 다른 개들은요 막 땡기고 막 지 갖고 싶은 데로 가려고 막. 근데 애들은요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하고 어떻게 보조를 맞출 줄 알아. 자꾸 가다가 자꾸 이렇게 봐요. 자기가 너무 멀리 빨리 가냐? 그 참 진돗개라는 개들은 그 희한한 개들하고. 그러니까 정이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분을 주인의 기분을 아주 잘 읽어. 눈치가 빨라요. 아주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즘요 미국서 진돗개가 인기가 착 올라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요즘. 그래서 이제 저도 진돗개가 그런 줄 몰라서 키워 보니까 딱. 달라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제 행복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벤츠를 샀는데, 부러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하지가 않아. 그, 이게 가짜 행복이지.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것. 그런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부러워해주면 좋을까? 동창들이야.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의사들이라 그러면 다 미국 의사 시험에 붙고 싶어서 미국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어요, 그때. 그때가 1960년도, 70년도에. 그래가지고, 서울의대 연서의대생들은 거의 시험을 치면 그 당시에 거의 80%가 다 미국을 가버렸어. 참 심각한 두뇌 유출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졸업생 동창 80%가 미국에 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동창회를 하면, 여기에서는 동기생들이 매매 안 돼. 근데 미국 사람만 모이면 많이 보여. 근데 내가 이제 벤츠를 샀으니까, 동창회를 해야 되겠더라고. 참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해. 근데, 이제, 그래서, 동창회를, 적어도 1년에 뭐, 두 번? 뭐, 한 번. 한 번은 꼭 하는데, 주로 여름, 방학 동안에 동창회를 하는데, 이게 8월 중순쯤 해서 동창회를 하는데, 근데 대개 6월 달에 동창회에서 연락이 와요. 장소는 어디다, 뭐 이래가지고. 이 동창회에서 편지가 안 오는 거야. 벤츠는 사는데 왜 동창회 한다는 연락이 없을까? 또 스트레스 받았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우편 배달부가 우체통에 그냥 편지 집어넣어 놓고 가거든요. 그 맨날 이제 나와가지고 우체통 열어보면 또 동,
동창에 편지가 없어. 야, 이 동창회 할 때가 다 돼갔는데 왜 이렇게 편지가 안 오지?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8월 1일인가 동창회에서 편지가 왔어. 그래서 야, 언제냐, 어디냐? 딱 뜯어 보니까 근본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고 막년회를 하겠다. 여러분, 12월까지 기다리려면 아직도 뭐요? 지금 내가 두 달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넉 달을 또 기다려야 돼.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려.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저 편지가 왔어. 12월 17일, 그, LA 가면, 그 LA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그, Palos Verdes라는 아주 부자 동네가 있어요. Palos Verdes, Palos Verdes Estate. 그 바닷가에 저쪽 위에 아주 비싼 집들 많은데 거기 이제 의사들이 많이 살아. 그 동네에서 막년회를 12월 17일 저녁 7시 반부터 한대. 크,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동창회 하면 막 가기 싫고, 왜, 막, 돈, 선배들이 돈 벌었다고, 뭐, 거들먹거리고, 뭐, 폼 잡고, 이래서 하는 것도 보기도 싫고, 뭐, 우리 모교에 뭐, 후원금을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우리는 뭐, 지금 돈도 못 버는데, 그래서, 동창회를 잘 안 가는 놈이 막,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끝까지, 한 20분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야.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가면 주로 30분 늦게 가고 뭐 이러던 놈이 그날은 30분 먼저 도착하려고. 왜? 차 세우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아무데나 저 멀리 세워놓으면 누구 찬지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창 우리 선배님 집이야. 그 집이 큰 집인데 그 집에 이제 빨리 가야 제일 다른 동창들이 다 보자. 이야, 이게 벤츠가 왔네. 이건 누구 벤츠일까? 이제 이럴 만한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동네로 탁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요, 어떤 동네, 부자 동네들, 이런 데는, 밤에 일부러 가로등을 안 켜는 동네가 있어요. 왜? 조용하게 살겠다는 거지. 가로등을 켜놓으면 뭐, 10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동네로 착 들어가니까, 가로등이 없어. 캄캄해. 12월 달이니까 벌써 7시만 돼도 캄캄한데. 그래서 이제 동창회를 7시 반에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7시에 도착하니까 가로등 안 켜는 거야. 그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 잡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차가 안 보여. 벤츠인지 무슨 차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차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지난 6월달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폼 잡으러 탁 왔는데, 보람이 없어? 이런 게 보람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도대체 억울해서 그 선배님 집으로 먼저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예. 지금 내가 이렇게 제일 빨리 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차가 벤츠라는 걸 알고 그 차 주인은 이상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보람이 없어. 참, 보람치고도 희한한 보람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요. 이러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다 폼이야. 폼으로 살다가 폼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폼 잡으려고 안 내리고 누군가가 다음 동창이 오면 바로 내 뒤에다가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추운데 세상에 20분을 혼자 차 안에 앉았냐.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상구야, 너 추운데 빨리 들어가지.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앉아있냐. 제가 어떻게 할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참 얼마나 복이 안 됐겠어. 벤츠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폼 잡으려고. 그런데 드디어 쫙 온 거야. 딱 세워. 그래서 나는 벌써 그게 이제 7시 20분. 자, 도착했어. 그래서 저도 방금 도착한 것처럼 벌써 20분이나 지냈지만 방금 도착한 것처럼 제가 탁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 차 바로 뒤에 도착한 그 누가 누군지 뭐 전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보이는 것처럼 쫙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어. 근데 그 차에서, 그 뒷차에서 내리는 놈이 하필이면 우리 동기동창이야. 그 녀석이 이제 뒤에서 놀랬던 거예요. 그 벤츠 뒤에 탁 벤츠 마크가 있고, 그게 뭐, 벤츠 450SEL 탁 이렇게. 그때 벤츠가 미국에서, 요즘 벤츠 종류도 많죠. 근데 그때는 딱 두 종류였어. 450 큰 세단, 비싼 거. 그 다음에 280. 저는 450이 비쌌거든. 그래서 이제 탁 내렸는데, 이 친구, 야, 상구 아니야? 야, 이거 벤츠 아니야? 와, 이 자식 돈 벌었어. 막, 그런데 그 친구의 그말 소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들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배가 아파하는 고통스러운 말 소리가 저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남이 고통스러운 거를 나에게는 그게 행복이라니.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참,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잘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투성이야. 예?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야 돼. 다 가식적이고, 그렇죠. 체면이 중요하고, 거칠에 폼.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꺼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근데 이 친구가 못본게 하나 있는데 450이란 걸못본 거야. 그래서 같이 야 들어가자. 들어가면서 이야 너 새끼야 와 벤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김세계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280이지 이걸. 아, 거기 스트레스 확 받았네. 450인데 280이 아니야. 차 값은 반값도 안 되는데, 280은. 그러니까, 450이라고. 그랬더니 자식이 지 차로 도로 돌아가가지고, 전조등을 다 시켜가지고, 확인해보니까 450 맞거든. 이 친구가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우와, 450을 다 샀구나. 막 굉장히 불행한 음성이야. 그 불행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행복하게 들렸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른 동창들이 이제 선배님들 다 도착하는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와, 이상구 이 새끼 450 샀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450 샀어. 돈 벌었구나. 그리고 뭐별 관심이 없어 또.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 근데 가끔 가다가 이야 이제 개업했는데 미국선 개업한 걸 오픈했다 그래요. 이제 오픈했는데 그렇게 돈이 잘 벌려. 아, 이야, 좋겠다. 아,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점점 좋아졌어. 근데 그러고 이제 동창들이 자꾸 속속 이제 도착하는데, 아, 이 자식이 응?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홍보부장이 그래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잔하고 거나하게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새벽 2시나 돼가지고 이제 막년회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우리 집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인데 저 새벽 2시, 새벽 3시 저 달려오는데 뒤에서 교통순경이 번쩍번쩍 서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가 술 먹었다 야. 그래서 요즘은 뭐 불어봐라 그럼 정확한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땐 그 기계가 없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리라 그래요. 내려가지고 이 일직선을 딱 그어놓고 두 양팔을 벌리라 그래요. 벌려가지고 일직선을 따라서 걸으라 그래요. 그래서 비틀거리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야, 그 진땀 뺐네요. 그래서 통과는 됐어. 제가 술이 좀 세거든요. 웬만큼 먹어가지고 비틀거리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교통순경한테 걸려보기도 하고, 그 벤츠 타고, 여러분. 여러분, 참,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맞습니까? 예.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거를 뭐 대충 우리 사회에서는 돈잘 벌어서 잘 살았다.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을 그것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희 부부 생활 속에서도 그런 순간순간들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해서 안 풀릴 일도 다시 풀린 적도 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줘서 안 풀릴 것도 어떻게 풀리기도 했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런 아주 힘든 고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넘긴 그 추억들, 그리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져줘야 풀리거든. 그러면 져주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져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져주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사실은 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 와, 그게 이제 진짜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기되 내가 옳아서 이겨봐야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오라도 어떻게 져주면, 그 져주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 당신 자존심 살려줄게. 그러면 그게 감사해서 결국은 성령이 상대방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해요. 사실은 네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왜? 사랑하면, 조건 없이 져주면, 더 이상 자존심을 세워야 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름답게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생명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 체면보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아주 작은 일에서 실천을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성령이 놀랍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부부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남자하고 여자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을까?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남편도 모든 부부도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에이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하지 마세요. 에이 할 수 없지 뭐, 다 지나갔네 뭐, 그러면 지금 뭐 이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속적으로 풀지 말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 우리 둘 사이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개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그,
그 보람을 느끼면서 내 유전자가 쫙 켜지는 그 느낌. 그래서 새로운 삶이 이 암 걸린 것을 기회로 해서 전화 위복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사실대로만 보면 죽을 뻔했다고. 그 인생에 그 먹고 자고 싸고 뭐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헛되고 사실이지.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자. 이럴 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여러분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죠?